안녕하세요, 삼돌이TV입니다. 오늘 캐릭터는 본관TV님이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았으나 캐릭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 영상 끝부분에 항상 캐릭터 신청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유익하지 못한 영상들이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상돌이TV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어벤져스들을 보니까 최근에 봤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막 생각나면서 이곳에 스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쳐 올랐지만, 이미 영화를 본 분들이 많아서 스포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듯하여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으로 어벤져스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피규어들이 있으면 설레고 신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마트에만 가도 이런 피규어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큰 감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에 오면 이처럼 볼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꼭 호텔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나들이 삼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해외 출국을 할 때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 잠시 파라다이스 시티에 놀러와서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인천공항까지 호텔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있지만 무료로 운행되는 모노레일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튜버로서 인천공항까지 운행되는 모노레일에 대해 소개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카메라를 들고 이것저것을 촬영했는데, 예상했던 것과 같이 와이프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저보고 한 게 무엇이 있느냐며, 그러려면 저보고 혼자 와서 찍든지 하라고 엄청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영상이 제가 원하는 만큼 촬영을 할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대충 편집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면 내막을 모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좋은 아빠시네요 라는 칭찬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내막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이 모노레일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깨끗하고 쾌적해서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천공항에 가셨을 때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는 저처럼 혼자 딴짓하다가 혼나지 마시고 항상 가족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홍콩드로우님께서 지난 에버랜드 영상 때 와이프에게 맞는 장면이 재미있었다며 계속 맞는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와이프에게 맞지는 않고 욕만 먹었습니다. 음성은 와이프 이미지 보호를 위해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와이프에게 재미있게 두들겨 맞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림 신청은 이상도@gmail.com으로 해주시고 구독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